안녕하십니까. 이새처럼 농장입니다. 오늘은 너무 덥고 비가 와서요. 밭에 못 나가고 지금 며칠 전에 교육받았던 그 감나무, 감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오늘 감나무의 잎을 따러 왔습니다. 이 감나무는 이 집에 저희 할아버지가 심으셔서 한 60년 넘은 굉장히 오래된 감나무입니다. 개량종도 아니고 옛날 토종 감나무 안에 씨앗이 한 열몇 개, 12개 정도 들렀나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을 수확해서 먹기보다는 먹기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키워서 담그고 또는 이렇게 감나무 차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는 당연히 무農약으로 하면 좋겠죠.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열심히 제가 촬영 전에 열심히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충이가 많죠. 이것들이 다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따고 있고요. 저는 뭐 학자도 아니고 그래도 전래 하는 어르신들이 좋다는 것들은 대부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계모루도 몸에 좋고 강경화 좋다는 거 효험 보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저의 감나무도 매우 좋은 약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 이렇게 촬영 전에 수확을 1차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감나무 볼게요. 우선은 고혈압에 좋은 한약재가 몇개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입니다. 상세한 거는 교수님들이 잘 아시니까. 첫 번째는 감국, 열이 많은 사람한테 쓰는 거고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스트레스성이나 두통, 혈압저하에 효과가 있으시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게 상엽, 구찌뽕 나무 뿌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엽 뽕나무죠. 뽕나무과의 뽕잎 혈전 분해,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에 혈관벽을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감잎. 감나무 잎이죠. 쉬운 말로. 이뇨 작용 촉진, 독소와 노폐물 제거, 각종 미네랄 엽신 등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답니다. 피부 비타민C, 숙취 해소, 감기 예방, 노화 방지. 중요한 거는 우리 남쪽 같은 경우는 6월 말, 그러니까 7월 초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에 채취해서 비타민C가 풍부할 때 채취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모든 거는 처방하는 방법은 국화 100g, 구기자 100g, 산사 100g. 국화는 열이 많은 사람이고, 산사는 특히 고지혈증에 좋다 합니다. 약간 볶아서 차로 마신다고 합니다. 제조 방법은 국화 100g을 찬물에 담가서 염분 제거하고, 두 번째는 구기자, 산사 각각 100g씩 넣어 막걸리로 씻어줍니다. 흐르는 물에 3차 세척. 물 3리터에 씻어낸 구기자하고 산사를 넣고 90분 정도 달입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와 산사를 잘 건져내고, 염분을 빼놨던 국화를 구기자, 산사 달여낸 물에 넣어줍니다. 20분 지난 뒤 국화도 빼주고 우려낸 물만 잘 걸러주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먹을 게 있지만 당뇨, 고혈압에 특히 고혈압에 좋은 약재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의미가 있어서 이거 감나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물을 심으셨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잘 말려서 소중한 분한테 차로 같이 먹게 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슬처럼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